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이어리를 꾸미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혹시 들리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방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밖에 새소리가 엄청 네, 저한테는 크게 들리는데, 그게 이제 영상으로까지 새소리가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뭔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창문을 한번 열어놓아 봤습니다. 한국은 눈이 왔다고 하던데요. 우박이 내렸다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여기는 정확히는 아직은 겨울인데요. 21일부터, 네, 내일부터 봄이고요. 네, 오늘까지는 겨울인데, 겨울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영어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을 듣는 프랑스 친구한테, 아, 나는 도저히 유럽의 그 계절감을 잘 모르겠다. 한국은 보통 3개월로, 12월, 1월, 2월, 이렇게 겨울,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이렇게 봄, 그 다음에 6, 7, 8, 여름, 9, 10, 11, 이렇게 가을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친구가 노트에다가, 각 그, 세 종, 네, 각세 종을, 네, 날짜를 적어줬어요. 근데, 21일 날짜로 끊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3월 20, 1까지가 겨울이고, 3월 21일부터가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봄이 오고 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을 때, 들을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봄이, 네, 오긴 오나 봅니다. 날이 선선해지고 해가 길어지는 것을 보면 봄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한번, 네,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치약인데요. 아조나 치약이라고. 네. 한국에 있는 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보통 독일로 여행을 갔다 오면 항상, 네, 주변 친지들한테 나눠주는, 네, 그런 치약인데,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이런 종이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치약 안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서 붙여줄까 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네, 다른 종이들도 한번 붙여줘 볼게요. 네. 제가 왜 갑자기 스트레스에 관한, 네, 그런 말을 하겠다 없이고 다이어리를 꾸미는가 하면은, 네,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뿐이지, 뭔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축복을 받은 사람일지 아니면 저주를 받은 사람일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그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근데 뭔가 새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이켜 봤을 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무언가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뭐 소라게 맞나? 네. 혹은 뭐그 랍스터 같은 가재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통해 성장하는, 네, 그런 비유를 할 때, 네, 그런 걸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근데 오히려 약간 그런 비유가 뭐랄까, 너무 동물이 그냥 살아가는 방식을 너무 사람에 빗대서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네, 너무 편협하게 적용을 한게 아닐까 하는, 네, 그런 생각도 사실 살짝 들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제 기준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비단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이다. 네, 그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뭔가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것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아를 가지고 네, 세상을 받아들이는 뭔가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 그런 주관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런 주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누구나 그런 자기만의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왜 스트레스라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배운 단원 중에서 그 뭐지? 포지티브랑 네거티브한 사람의 뭐지? 차이 같은 거를 배우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 물이 반 들어있는 컵이 나왔어요. 그거 딱 그냥 들으면 바로 아시죠? 한국인 종특. 네, 도덕 교과서 내용 잊지 않는다. 아, 물론 도덕 시간에 배운 중요한 뭐 그런 뭐 노자가 하신 말씀이라든가 네,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그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랑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요거의 차이를 한국인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아 이게 질문이 그 네거티브한 사람과 포지티브한 사람을 뭔가 한번 심리 테스트처럼 해보려는 질문이구나. 네, 라고 한 번에 간파를 했습니다. 네, 간파를 했고 그리고 약간 그 서양인들 특성상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저는 그 제 대답이 부정적인 대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네,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게 정말 제 자신이니까요. 뭔가 속이고 싶지는 않아서 네,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마태가 어디 갔지? 여기 딱. 네. 근데 보면 이게 마태예요, 여러분. 여기서 산 마태입니다. 1.3유로짜리 마태예요. 보시면 소리가 전혀 마태 소리가 아닌데 근데 뭔가 종이에 붙기는 붙고요. 네. 그리고 뭔가 손으로 또 찢기거든요. 뭔가 가위로 찢기는 게 아니고 손으로 또 잘 찢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희한한데 네, 마태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대답을 수업 시간에 했는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장난일 수도 있겠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체득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어찌됐건 어떤 하나의 방어기제로 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그 마인드가 고도로 발달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내가 진짜 이 상황이 긍정할 만한 상황이라서 내가 이걸 좋게 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이 상황의 뒤에 숨겨져 있는 불안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회피를 하는 건지, 그걸 사람이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뭔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사람의 뭐라 그래. 변명이긴 합니다만. 네, 변명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배워온 뭔가 사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다 혹은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거의 뉘앙스를 굉장히 안 좋게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아니, 나 부정적인 사람 맞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용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의 발로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정적이면은 그냥 부정적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뭔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내 바깥에서 스트레스 원은 바깥에 있다라고 배우거든요. 심리학에서 보면 아 물론 그 2차 스트레스를 스스로가 가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뭔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그 스트레스 원 자체는 사람의 바깥에 있다라고 보면 네, 그거를 뭔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2차 스트레스는 이제 내 스스로한테서 올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라는 거가 나한테 생겼다. 이거를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를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를 딱 맞닥뜨렸을 때 아, 이게 나를 좀더 자라나게 할 거야. 혹은 이 경험이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나중에 미천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지. 혹은 이건 다 나중에 내가 크게 될 걸음이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는 것 자체가 회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딱 왔을 때, 아, 나 이거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그냥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나약한 사람이라서 혹은 내가 이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네. 내가 나중에 추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못 견디는 나약한 사람이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온그 스트레스 자체가 엄청 큰 녀석이라서 엄청 큰 녀석이고, 못된 녀석이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지. 네.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한 뭔가 탓이 스스로한테서 찾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약간 힘든 곳으로 네,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또 갑자기 엄청 장황해졌는데, 이게 항상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제가 뭔가
달변가나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 여러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혹은 다이어리 꾸미면서 이런 내용을 이런 생각을 적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뭔가 다이어리에 쓰면은 그러니까 다이어리 쓰거나 영상 찍을 때 말을 하면은 이게 좀 말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스트레스를 무서워서 긍정적으로 만들지 말고 네. 스트레스는 나쁜 거고 나쁜 거고 라고 하기에는 뭐 안 나쁘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스트레스는 어찌됐건 내 현재의 평안을 위협하는 나쁜 놈이고 네, 나쁜 놈이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약간 요런,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샌가 제가 약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제 저 스스로한테 닥치면은 제가 제 스스로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거는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고 피가 되고 살이 될 거고 너는 나중에 꼭 크게 될 거고 자기 암시 같은 말들을 뱉고 있는데 결국에 그 말을 곱씹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냥 제가 저의 무서움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라는 녀석을 너무 예쁘게만 봐주지 말고 네. 스트레스가 밉고 싫고 짜증나면은 그러면 밉고 싫고 짜증나는 거죠. 네. 걔가 밉고 싫은 걸 어쩌겠어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미워할 수 있는 그 뭔 책 있지 않나요? 미움 받을 용기인가? 그거는 미움을 받을 용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책도 조금 제목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미워할 용기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 이야기에 뭔가 맥락에서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 네, 미워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워할 수 있죠, 사람이. 질투. 뭐 미워하는 게 꼭 질투만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뭔가 요새 하도 SNS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감정이 생기기가 매우 쉬운 세상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질투 같은 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생각해보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질투에 눈멀지 않은 주인공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주 유구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유구하게 인간은 질투를 해왔고 질투라는 감정은 굉장히 뭔가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질투가 나쁘다. 사람은 질투를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사촌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질투를 한다고 한들 내가 땅이 생기진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질투하면 안 된다. 이렇게들 많이 교육을 받아오지만,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냐, 부정적인 감정이냐, 이렇게 뭔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 이거를 뭔가 딱 재단을 해버리고, 그거를 아 이건 부정적인 감정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투라는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라고 뭔가 내재화를 했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질투라는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라고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질투가 날 때마다 질투가 안날 수는 없죠, 사람이. 그쵸?
근데 질투라는 감정이 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질투를 해버렸다. 질투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질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사람들더러 하지 말라고 하는 2차적인 스스로한테 가하는 그런 가해입니다. 아, 이게 심리학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불교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그게 명상 심리학 때 뭔가 나왔던 내용이라서 불교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배워왔지만 어찌됐건 그걸 부정적이라고 이름 붙여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뭔가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이런 감정은 나쁜 감정이야 혹은 이런 감정은 좋은 감정이야 라고 정의를 내릴 때 그 정의의 기준을 보통 굉장히 사람이 쉽게 외부의 기준에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긍정적인 사람이 좋고 부정적인 사람은 나쁘고 질투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랑, 그쵸?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친구한테 친절해야 되고 뭐 친구가 많아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거 기타 등등 어렸을 때부터 네, 교육받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한 사회가 굴러가도록 그러니까 한 사회가 잘 굴러가도록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뭔가 공중도덕과 관련된 일이지 한 사람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뭔가 평안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당연히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야 하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네. 근데 남한테 피해를 끼칠 게 아니라면 뭔가 내 스스로 안에서 드는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이름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령 저는 제가 이렇게 계속 제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남을 질투도 하죠. 당연히 질투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 감정이 들기 쉬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4년간의 경험에 걸쳐서 깨달았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생각이 나쁘게 빠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나쁘다라고 하면은 그게 배드라고 하는 안 좋다라는 거로 빠질 수 있는데 아무튼 뭔가 상황을 놓고서 봤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안 좋은 가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제가 뭔가 나쁜 생각을 하는 범죄자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네,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이너스 생각 있잖아요. 뭔가 아 이게 어떻게 잘 안 될 거야. 혹은 아 내가 이게 잘 될 리가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그런 마이너스의 생각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제가 그 생각으로 하여금 좀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좀먹어서 저를 뭔가 무기력이라던가 혹은 뭐 범죄자라던가 그런 걸로 이끄는 게 아니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더,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잘안될 거니까, 뭐, 다른 것도 한번 더, 뭐, 어떻게 해보고, 약간 요런 식의 좀 바지런하게 구는, 네,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배경? 네, 아무튼 그런 게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간 저라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플러스로 생각을 하는, 네, 플러스의 사람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는, 네,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마이너스의 그런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좀더 제가 편안해지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네, 심리학을 전공해서 듣고, 뭔가 그런 그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것도 받고, 뭔가,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네, 그런 걸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은 큰일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뭔가 인생을 잘못 살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그 남들은 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데, 나는 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나쁜 생각만 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근데 결국에 그런 거가 저한테 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할 게 없다라는 인정을 하고 나니까, 제가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걸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제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는, 아, 이런 나쁜 생각을, 그 내가 이런 생각을 또 했구나. 그래,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약간, 그러면 이 생각이 나중에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 왜냐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를 제가 또 많은 경험을 통해 알았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는, 네, 그런 적은 또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더 오히려 그거를 더, 네, 편안하게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뭔가, 과연 내가 발전을 위한 원동력, 혹은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생각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네, 고민을 해보고, 그 생각이 플러스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진취적인 마인드, 내가 뭘 이뤄내고 이룩하겠다, 뭐 이런 그런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인 사람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사회의 인정을 받는 아주 곧고 올바른 생각을 타고나셨어요. 네, 그런 분들은 별로 문제가 될게 없지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나란 사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걱정이라든지 뭔가 후회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런 분들은 너무, 너무 그거를 자책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뭔가 이제 그런 게 본인의 원동력이라는 걸 아셨으니까, 이제 그걸 좀더 어떻게 하면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도 결국에는 뭔가 내 마음속에서 이는, 네,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네, 그런 감정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네, 내가 컨트롤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막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대처를 할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저의 뭔가 나쁜 그런 감정 같은 거를 다이어리에다가 굉장히 가감 없이 쓰는 편이에요. 뭐 다이어리에 어떤 감정을 담을지는 사실 그 자기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인 자신의 몫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선택해서 적고 어떤 걸 선택해서 버리고 그건 순전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은 그냥 저라는 사람은 다이어리를 쓸 때, 네, 뭔가 그런 안 좋은 감정들도 다 고지고대로 적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것이 막 누굴 죽이고 싶고 막 분노가 막 엄청 나고 막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지금은 잘 없지만, 네, 지금은 잘 없는데 회사 다닐 적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것들도 좀 썼던 것 같아요. 안 좋은 단어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내 안에서 그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뭔가 딱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뭔가 마음속에서 계속 걱정하던 것. 혹은 그냥 딱히 외부의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냥, 뭔가, 감추기에는 너무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린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종이에다가 글자로 써서 좀 내가 눈에 보이도록, 네. 글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텍스트로 눈에 보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고 나면 오히려 좀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네, 조금 더 그것들에 대처를 하기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일기장이 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파트너라고 하면 너무 애매한데, 서포터가 되는 거죠. 네, 서포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딜이고, 네, 일기장이 서포터가 돼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때 옆에서 일기장이 버프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네, 스트레스라든지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평상시에 약간 이렇게 환영을 띠고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기장이 버프를 걸어서 아니죠. 디버프를 걸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일기장이 네, 마법을 부려서 그런 것들을 실체화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실체화된 그런 네, 두려움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쏴 죽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이어리에다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록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을 엄청나게 정리 안 되게 하는 동안 진짜 정말 큰일이에요. 한국말이 점점 더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아, 큰일 났다. 네. 말을 엄청 장황하게 하는 동안 다이어리를 어느덧 다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다이어리 페이지에다가 저의 스트레스를 받는 네, 요즘 상황, 그리고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근데 할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슬퍼져요. 내가 할 수가 없어.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조금 슬퍼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조금 슬퍼질 때, 그러면 나는 뭘할수 있는지. 네. 뭔가, 시간이 약이다. 이러고 기다릴 수도 있겠죠. 네. 시간이 약이다. 이러고 기다릴 수도 있겠고. 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가면서 한번 다이어리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을 함께 보고 누가 또 차고에서 차를 빼나봐요. 그저제 방에 있는 창문 아래가 바로 그 저희 아파트 차고지랑 바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차고 소리가 되게 잘 들리는데 뭐차 빼는 소리도 엄청 잘 들리고 그 가끔 아이들이 이 밑에 차고지가 차가 그렇게 막 많이 다니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자전거를 타요. 이렇게 약간 네 발에서 두 발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기들이 자전거를 타요. 네. 그래서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문을 열어놨더니 별의별 소리가 다 녹음이 됐을까봐 조금 두렵기는 한데요. 네. 아무튼 한번 적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번 영상을 보셨다면,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면서 다이어리를 꾸미셨다면,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인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그 두려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데 거기다 대고 뭔가 가치 판단을 내리지는 마세요. 그 방법이 너무 나약하다, 혹은 그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내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조금 효과가 좀 없어 보이면은, 아, 그러면 다른 걸뭘할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뭔가 그게 좋다, 나쁘다, 혹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 너무 사람들한테 한 방향의 것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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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한 민족이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너무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하나인 거가, 사람이 정신 세계라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데요. 저랑 여러분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저랑 제 동생도 다르고, 저랑 저희 부모님도 다르고, 얼마나 다 다른데요. 그거를 한 가지로 얘기를 할수 없는데, 근데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선택지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 판단을 내리지는 마시고, 한번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영상을 끄고, 조용히, 창문 닫고, 새소리 안 들리게 닫고, 한번 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한 주도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